따라합시다. 주님께 믿음을 보여드리자. 오늘 제목은 보여주는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요 평상시에는 믿음이 있거나 없거나 잘 몰라요. 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데 믿음이 효력을 발휘할 때가 어느 때냐면 환경이 어렵고 힘들 때, 풍랑이 왔을 때 그것을 헤쳐나가는 능력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이렇게 그 우리 학생들이 그 극기 훈련 같은 그런 걸 하면서 자기 어떤 걸 해나가는데 그 정신력이 대단한 것 같아요. 막 가다가 울기도 하고 막 그런다는데 그걸 헤쳐나가잖아요. 근데 뭔가 있는 애들은 그 목표가 있고 꿈이 있는 애들은 그걸 헤쳐나간다고요. 끌려가는 애들은 주저앉아버리고 말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성경에 있는 말씀에도 보면 주님 뭐냐면 낙망치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낙망치 말고 기도할 것을 가르쳤다는 거죠.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절망 중에 있을 때 우리는 믿음의 사람을 극복합니다. 예를 들면 이 사도행전 27장에서 바울이 말이죠. 배를 타고 276명이 배를 타고 로마로 가는 도중에 풍랑을 만나요. 유라굴로라는 큰 풍랑을 만나서 14일 동안 방황하게 되는데 저들이 이제는 꿈도 희망도 다 잃어버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포기하고 있을 때 그때 탁 등장하는 인물이 있는데 그냐면 믿음의 사람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끝났다고 했을 때 모든 사람이 안 됐다고 했을 때 우리는 낙망하는 사람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 어려움과 힘들었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또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줘요. 절망할 수밖에 없을 때 여러분이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의 응답은 분명히 들려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말씀이 항상 들려요. 여러분들도 답답할 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라. 왜냐하면 하도 많이 들었고 하도 많이 성경에서 봐서 그것만 외우고 있거든. 그러니까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거든요. 사도행전 27장 23절 25절에 보면 바울이 모든 사람이 절망하고 있을 때 내가 속한 받고 내가 섬긴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바울이 하는 얘기예요. 지금 막 풍랑 일어나고 배가 막 뒤집히려고 하고 있고 그걸 열나흘째 캄캄하고 비바람이 태풍이 몰아치고 있는 데서 살 여력이라고 하는 0.00001%도 없어. 그런데 이런 절망 중에 있는데 바울이 그러니까 바울이라도 급하면 기도했겠죠. 믿음의 사람인데 풍랑이 왔다고 해서 안 떠나? 내가 여기 설교하는 장목사도 막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님이 함께해서 나도 주급병 걸리면 떤다고. 목사는 안 떠는 게 아니야. 바울도 되게 떨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급하니까 막 어이구 배가 막 거다가 딱 들, 어이구 주여 이제 죽는가 보다. 또 이렇게 어이구 주여 또 죽는가 보다. 바울도 그랬을 거라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찌하시렵니까? 내가 저 복음을 들고 로마를 가기를 그렇게 소원했는데 여기서 나를 죽게 하시려고 하십니까? 하고 막 기도했을 거라고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천사를 통해서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돼. 너는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해야 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그러니까 너 때문에 다 살아 안 죽는다. 믿음이 생겼어. 근데 환경은 막 파도가 치고 난리예요. 그럴 때 바울이 선포합니다. 여러분이요 안심하십시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대로 되리라고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분이 있어요. 기도해서 확신이 오는데도 안 되면 어떡하지? 두려운 마음으로 말을 내뱉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말을 믿음으로 선언하면 돼요.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옮겨져라 하여도 내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내 말대로 이루어짐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된다 그랬거든요. 어떤 분은요 마음으로는 믿어요. 마음으로는 그렇게 될 줄 믿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한테 그 말을 못해요. 왜냐하면 안 되면 어떡하지? 이래요. 안 되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성경에 분명히 말했어요. 안 되면 어떡하지? 안 된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염려하고 걱정하는 일은
분명히 기도하고도 염려하는 일은 마치 바다 물결이 요동치는 것 같아서 그런 사람은 죽게 응답받을 걸 생각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근데 내가 기도하다가 마음의 위로가 오면서 안심하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면은 다른 사람에게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하세요. 하나님이 고쳐주세요. 그러면 그걸 믿음으로 아멘 이렇게 받아들이면 풍랑이 잠잠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은 어느 때 나타나는 거냐? 환경이 역경과 어려움과 환란이 왔을 때 믿음의 사람은 거기서 좌절하지 않고 나간다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이 믿음이 막 커지려고 그러면 사람들이 막 부정적인 용어로 다 나에게 충격을 주는 경우가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도 아담과 하와가 막 이렇게 행복하게 살려고 하니까 뱀이 와서 너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과 될 수 있어? 하나님과 될 수 있어? 막 이럴 수도 있고요. 목회하면서도 보면 막 상처를 주는 사람이 있어요. 아유, 목사님 하는 일이 다 그렇지, 그렇지. 그러면 목사도 어느 때 보면 에이씨 안 하고 가만히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에이씨가 나온다고요. 근데 그게 뭐냐면 마귀한테 지는 거거든요. 그렇게 지져도 더 강하게 하나님의 일은 너희가 내가 사람의 말을 듣겠느냐 내가 마귀의 말을 듣겠느냐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라면 간다. 여러분 내가 죽을 병 걸었어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사명이 있고 내가 해야 할 일인데 왜 내가 지금 죽냐 나의 병만은 떠나가라 좀 이렇게 오늘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그러면 그 말씀이 딱 오면 안심하라 안심하라 다른 사람까지 그런 거예요. 위로를 줄 수 있어야지. 내가 병들어 죽게 되니 당신까지 그렇게 섭섭하게 할 수가 있어? 그럼 걱정하지 마. 그건 죽어. 자꾸 입으로 죽는다 죽는다 시인하니까. 나 죽을 시간 없어. 그래야죠. 저도 감기가 막 오잖아요. 그러면 기도할 때 그래. 하나님 나 감기 걸려서 앓을 시간 없어요. 복음 전해야 돼요. 그럼 겁나서 감기가 가. 어느 날 와서 감기가 그러더라고. 아유 너무 바쁘시군요. 내가 그 안에 들어갈 틈이 없네요. 그리고 가. 자신감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말이 어떤 사람의 말을 듣고서 그냥 팍 꺾이는 사람이 있어요. 무슨 말 한마디만 그걸 헤쳐나가지 못하고 푹 꺼지는 사람들. 안 돼요. 하나님 그게 마귀의 장난이거든. 자꾸 내 신앙을 떨쳐버리고 갈구려버리거든.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고 나가야지 담대하게.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느헤미야도 말이죠. 그가 하나님의 성전을 막 지려고 할 때 그게 뭐 순수하게 했나? 막 자기 동족이 말이야. 모함을 하고 별소리를 다 했지. 그래도 그걸 헤쳐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가 방주 질 때 사람들이 야, 잘한다, 잘한다 그랬어요? 노아의 식구 외에는 다 미쳤다고 그랬어. 다 미친놈이라고 그랬어. 내가 오늘 목회할 때 예를 들면 이거요. 우리 식구 우리 집사람만 그래 목사님 해보세요 하고 싶은 거 하세요. 그리고 우리 전교인이 미쳤어 우리 목사 미쳤어 이런 것도 하는 거예요. 나는 그러면 내가 미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죽고 난 산잖아. 노아는 죽었고 노아는 살았고 노아의 가족은 살았고 남은 다 죽은 거 아니에요? 불과 그 배허구 이 물허구의 높이가 6.9m밖에 안 돼. 근데 6.9m인데 전 백성은 다 죽었지만 노아의 가정은 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망설이고 있으면 안 돼요. 할렐루야. 뭐 저도 뭐 이런 뭐 성전 건축 이거 하는데 뭐 이게 구청에서 뭐 이게 이제 허가도 잘 안 나잖아요. 뭐 막 하는데 뭐 별소리 다 듣죠. 뭐 목사님 처음에 개척할 때 사기당했다. 뭐 별소리 다 듣지 뭐 지금도. 그렇게 사기당했어. 그래서 교회가 안 졌냐고 졌지. 그래서 쫓아다니면서 그저 그냥 사람하고 뭐 인가도 뭐 중공도 안 내는 거 쫓아가서 우연히 또 어디가 집회 갔더니 또 그 건축하는 사람 만나가지고 그 사람 우리 중공 좀 내달라고 그래가지고 중공도 내고 그냥 하다가 부딪히는 걸 가지고 망설이고 뒤돌아가면 안 돼. 헤쳐나가야 일이 되는 거지. 일을 두려워하지 말아요. 여러분 5월 달이에요. 날아라 새들아 하늘을 넓은 하늘을 타는 거예요. 높은 창공을 향해 우리 아이들이 말이야 막 날아가잖아요. 우리나라는 너무너무 하는 것들이 종이 비행기도 날리면서 높이 높이 날아라 날아라 그래. 우리는 조금 날려요. 높이 높이 날아라 멀리 멀리 날아라 높이 높이 날아라 읽어요. 여기서 체해서 죽지 말고 멀리 높이 좀 그렇게 보세요. 눈이 왜 우리 사람만 눈이 이 꼭대기에 달릴게
짐승들은 전부 다 땅만 보지만 우린 높이 보라 이게 높이. 그러니까 요 꼭대기에 눈이 달렸지. 여러분 발 눈이 혹시 저기 엄지발톱에 달려 있는 사람 있어요? 자꾸 부정적이고 안 되고 패배적이고 이런 거 하지 마라. 어려울수록 믿음의 사람은 치고 나가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도 요한도 밧모섬에 유배돼서 밧메섬은 하도 뱀이 많아서 어떻게 물려 죽을지 몰라. 근데 밧모섬에 유괴를 당해서 가서 거기서 나올 틈이 없어요. 사도 요한은. 그런데 거기서 기도를 하잖아요. 로마에서 핍박을 가해가지고 하여튼 기독교 말살 운동을 피고 있었지만 사도 요한은 그곳에 가서 기도하다가 천국을 보게 되고 미래에 될 일을 보는데 하나님의 교회를 망가뜨리는 게 아니라 교회를 점점 부흥시킨다고 하는 걸 보여줬다고요. 그거 쓴 게 요한계시록 아닙니까? 요한계시록.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절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을 때 요한은 거기 가서 기도하다가 영안 열려 미래 세계를 다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는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여 나를 만나리라 그랬어요. 한번 따라 합시다.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여 나를 만나리라.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뭐 힘들어서 의사 찾아가지 말고 내가 사는 길이 어딨냐 그러지 마라. 인간의 생사부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오늘 전심으로 주님을 찾으면 만나서 다 해결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5월 한 달 동안 정말 우리 애들 그 어린이날이 껴 있잖아요. 어버이날도 있고요. 부부날도 있고요. 내 날도 있어요. 다 있어요. 하여튼 담대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역경 중에 있던 사람들이 다 승리자들 보면 영적으로 깨어있고 하나님의 함께함을 믿고 나간 사람이에요. 우리 잘 아는 야베스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야베스라는 사람은 굉장히 어려운 사람이었어요. 힘든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역대상 4장 9절로 10절에 보면 야베스가 기도하는 것 좀 보세요.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시되 야베스라 하였다. 왜냐하면 어머니가 볼 때 야베스는 너무 귀한 거야. 그 집에서. 그래서 이름을 귀중합니다. 그래서 야베스라고 줬어요. 근데 야베스가 이렇게 기도해요. 다 같이.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하였더라. 그래서 10절 보세요.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예?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경. 그러니까 얼마나 학고박에 살았으면 지경을 넓혀달라 그러겠어. 좁은 데 사니까 지역을 넓혀주시고 그 다음에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를 환란에서. 그러니까 지금도 환란을 당하고 있다는 거지. 예? 아줌마들 지금 환란을 당하고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를 환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뭐가 없게 하소서? 내게 그 얼마나 근심 덩어리가 많았으면 근심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했겠어요. 그런데 그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냥 기도 응답해 주시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왔을 때 낙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다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 지금 이 야베스처럼 지금 어려움을 환란을 만나고 근심된 일이 많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 나를 도우사 환란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지금 여러분이 막 환란이 오고 근심된 일이 있어요? 이 세상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그대 살아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안을 누리시라.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나는 국제대에 나가서 유엔 거기에 가서 뭐 포럼에 가가지고 뭐 내놓으라는 사람들 앞에 거기 가가지고 영어도 잘 못하는 사람이 읽고 끌고 나와서 난 싸이의 강남스타일 쳤다는 그거는 보통 용기가 아니에요. 지금 나와서 여러분 여기서 같이 싸이 추자 그러면 몇 명이나 나오겠어? 한 사람 나와서 한번 불러볼래? 어?
근데 그것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끌어선다는 이거는요, 용기 있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걸 자꾸 망설이고 오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면 우리가 망설일 게 없어요. 멈춰 설 게 없어요. 당당하고 자신 있게 다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에 막 그러더라고요. 막 요즘에 얄민년 시리즈가 있다고 그러면서 얄민년. 그래서 뭐라고 얘기냐면은 공부 잘하는 것도 미운데 10대 가서는 공부 잘하는데 예쁜 여인 아주 얄밉대는 거예요. 공부는 잘하는데 내가 공부 잘하는데 나보다 예쁘다. 근데 또 그냥 가서 보면 또 예쁘기도 한데 예쁘긴 한데 자기보다 안 예쁜 애가 시집은 잘 가더라. 아 그거 얄미운 년이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또 시집도 잘 갔는데 거기다가 또 남편이 얼마나 부자인지 그 부자하고 사는 여자가 있대. 자기는 시집 잘 갔다 오는데 그 또 그게 얄미운 년이야. 그래서 이제 살만 해가지고 이제 뭐 근심 걱정 없이 애도 낳고 컸는데 돈도 굉장히 많은데 아 자기는 남편하고 시집 잘 가는데 이 남편이 이 친구는 잘 사는 애는 또 남편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돈이 많아서 막 행복하게 자기가 살 수 있겠어요. 얼마나 그 여자가 얄미운 년인지. 쓸데없는 짓들은 왜 하는지 몰라 그거.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절대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믿음 가지고 모든 걸 헤쳐나갈 수 있는 걸 믿으세요. 히스기야 왕 보세요. 너 죽을 병 걸렸다. 걱정할 거 없어. 히스기야 왕 보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옆에 잘한 거 한 가지만 있으면 살려주세요. 다 죽는다고 그래도 이사야 선지자 가서 너 죽어 그래도 그가 오히려 죽는다고 낙심하는 게 아니라 내려와서 그냥 벽에다 대고 통곡하고 울면서 하나님 내가 100가지 중에서 99가지 잘못하고 한 가지 잘한 것은 그거 하나만 보고라도 이쁘게 보사 나를 살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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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주시고 또 살려주세요. 얼마나 때를 썼으면 하나님도 못 살겠다는 오늘처럼 낭망치 말고 기도할 것을 가르쳐 가라사대 그랬잖아요. 그냥 낭망하지 않고 기도했더니 결국에 하나님이 15년 연장 이렇게 된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얼마나 멋있어. 그러니까 사람이 말이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려움이 왔을 때 보면은 딱 그 믿음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알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8절 시작. 내가 너에게로니 너의 이러니 그 원한을 풀어주시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뭘 보겠냐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뭘 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내가 아무리 절망할 수밖에 없어도 누구를 의지하자? 하나님. 그러니까 중풍병자도 중풍병자가 다 잘 갈 수 없을 때 네 사람이 말이죠. 중풍병자를 예수님에게 데려다 주면 살 수 있다는 믿음이 있어. 그러니까 이 사람 네 사람을 메고 오잖아요. 메고 와. 그냥 예수님께 가면 살 수 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이 있어야 돼. 옆에 누가 어려움을 만나도 주변에 믿음의 사람을 만나야 돼. 아이, 당신 말이야. 아유, 난 낙심. 아 그러지 말라고, 그러지 말라고. 아, 믿음의 사람은 뭐든지 다 한다고. 된다고, 된다고. 가보자고. 아유, 난 걷지도 못하는데. 그러면 여기 있어. 우리가 메고 갈게. 네 사람이 메고 가니까 사람이 너무 많아. 지붕에 올라가서 뜯어 내리는 거예요. 얼마나 그 사람들의 열정 있는 믿음을 가졌는지 그때 마가복음 2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병이 싹 나버렸네. 주님이 뭘 보시고 뭘 보셨어요? 그렇게 대답해가지고 뭐 하나도 안 보일 것 같아. 우리 예수님이 네 사람의 뭘 본 거예요? 중풍병자 믿음 본 거 아니야. 네 사람의 믿음을 본 거지. 그 네 사람의 믿음을 보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장에서도 마을에서도 말이야 믿음의 사람 네 사람만 모여가지고 믿음의 본이 되어봐 역사가 안 일어날 게 어디 있어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이번에도 보니까 우리 그 은사팀들이 치유하는데 그 어디야 저 전주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이 아주 파킨슨병에다가 온몸에 뼈에 골다공증에다가 허리 측만증 이런 거 해가지고 이제 목회를 못할 정도로 이렇게 밥 식사를 잘 못하시라고 제가 전주에 집에 갔는데 근데 우리 은사팀 얘기를 했거든요. 목사님도 목사님 자존심 다 구겨버리고 와서 기도 받으라고. 그래가지고 이분들 네 분이 오신 거예요. 와가지고 이 목사님이 우리 장로님들하고 권사님들한테 기도를 받았어요. 기도를 받는데 이분들이 말이야 하나님의 에너지를 입어가지고 이분이 목사님이 말이야 목사님인데도 이게 왜냐 영적 눌려버린 거야. 영적 눌려버리니까 그런 마귀 역사를 받은 거 아닙니까? 이 목사님이 양장로님 기도하는데 넘어져가지고요.
가래를 뱉어내는데 목사님이, 목사님도 목사라고 해서 귀신이 안 끼는 게 아니요.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귀신에 장난하는 거예요. 화장지 한 통을 다 썼대. 얼마나 토해냈으면. 그런데 이분이 기쁨을 얻은 거예요. 그냥 회복을 얻어서 시장을 막 돌아다녔대. 걷지도 못하는 분이. 근데 그 사모님도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이 방광벽 있는 데가 다 녹아내린 분이에요. 그 이분도 잘 그래서 이제 목회는 이제 우리 끝났다 그러는데 갑자기 기도를 받는데 우리 분 기도하는데 막 속에서 에너지가, 하나님의 에너지가 여기서부터 뼛속까지 막 스며드는 걸 느끼는데 그냥 그 사모님이 무슨 뭐 팔딱팔딱 뛰듯이 그 저기 여러분 그 병원에 가면 전기 이렇게 가서 충격 주잖아. 막 이렇게 뛰잖아. 이래도 안 깨는 사람은 그게 사람이야 귀신인지. 그래가지고 이렇게 깨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분이 와가지고 오늘 우리 집사람한테 문자를 보내왔는데 너무 행복하고 나도 이제 이 은사. 근데 알고 보니까 자기가 목회하다가 그 교회에 그 의사가 있었는데 아주 심한 우울증으로 자살해 죽은 거예요. 그 위에서 떼어내린 걸 이 사모님이 보면서 충격을 받는데 그때의 그 귀신이 잡아버린 거예요. 이분을. 그래가지고 그냥 거기에 눌려 있는 거야. 근데 이번에 와가지고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 우리 교회 은사팀들 대단해요. 그래서 우물 안에, 우물 안에가 아닌데, 이 집, 뭐죠? 자기 지붕 밑이 어둡다? 발 밑이 어둡다? 알아, 등잔 밑이 어둡다. 요즘에 등잔이 어딨어, 등잔이. 참. 그러니까 그 은사팀들이 그 사역을 하는데, 이게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그 은사팀들 자꾸 오고 누가 몸이 아프다 뭐다 그러면요 이게 역사 될까 그러지 말고 믿음으로 와야, 이게 사모함과 믿음으로 와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예수님이 오셨어도 믿음이 없는 사역에는 행하지 않으세요. 예수님도 믿음이 없는 어떻게. 그래서 예수님이 고향에서는 환영받았다 못 받았다. 그 예수님이 고향에서는 이적도 안 해, 행하지 않잖아요. 근데 이게 막 여기 가면 은사가 있대더라, 사모함이 없고 막 그런 사람들 가면 그냥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근데 우리 뭐 같은 장로님이고 뭐 같은 권사인데 아우 나 정말 10개 손가락 포크 내로 머리부터 다 드라이기로 막 뜨겁게 해주고 싶어. 귀한 줄 알아야 돼, 귀한 줄. 그래서 여기서 우리 안혜선 권사님이 훈련 받고 있다가 지금 은혜 한인교회로 갔거든요. 은혜 한인교회 가서 거기서 사역을 하는데 얼마나 역사 크게 일어나는지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있대. 그러니까 거기 가서 하는데 뭐 막 정체들이 막 드러나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그곳에 가서 지금 하고 있는데 뭐 목사님도 막 집안 문제들 다 해결해내니까. 이게 성령 역사. 지금 우리 교회에서 수출도 있어요. 우리가 훈련 받으면 누가 또 스카우트 해갈지 몰라. 하나님의 역사는 놀라운 거예요. 사모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기 보세요. 네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이 고쳐주잖아. 우리들의 은사 사역팀들이 막 그 사역을 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에이 뭐 예수 말게 뭐 목사님이 기도하 아니야. 오늘 평 그러니까 오늘 기도할 때 우리 은사팀도 올라가 있어. 그리고 좀 기도 좀 받아. 정말 엄청난 능력이 있다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할 일이 없어서. 자,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할렐루야. 그 백부장도 자기 하인의 병을 얻을 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도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노라. 마태복음 8장 10절에 보니까 그 부분에 그렇게만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기 따르는 자들에게 있을 때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그러고 나서 내 믿음대로 되라 그때 하인의 병이 낫는 거야. 주님이 뭘 보기로 오네요? 믿음. 그러니까 마지막 때 주님 오는 거 아니, 내가 너에게 무슨 믿음을 보겠느냐 그거야, 믿음을.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도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5월 한 달 동안 믿음을 가지고 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성숙되기를 해야 되고 행함의 신앙을 보여주길 바랍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15절에 보니까 이 모든 일에 시작,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적당하게 하는 거 아니야. 전심전력하는 거지. 쫙
최선을 다해서 전신전력해서 신앙이 막 성숙하면 하나님의 역사 능력을 보는데 신앙생활 하면서 칭찬받는 신앙생활 하셨으면 좋겠어요. 디도가 얼마나 칭찬받았는지 고린도후서 8장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자, 또 그와 함께 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서 모든 교회에서 뭐 받는 자? 이 디도예요, 디도. 디도 가는 데마다 칭찬. 그러니까 믿음을 가져도 칭찬받는 믿음을 해야지 욕먹는 믿음 가져서 되겠어요? 칭찬받는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에, 충성된 사람은 나 칭찬받더라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러더라고. 좀 얄밉게 신앙생활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 어떤 사람 말이야? 깍쟁이. 이익에 따라서 아주 깍쟁이 같은 교인이 있어요. 깍쟁이. 얄미운 신앙생활 하는 분들. 그러지 말고 여기 충성된 사람은 주님이 인정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도가 어떤 사람이 되었으면 좋은가? 뭐 내가 한가? 주의 종이 자랑하는 교인들이 많았으면 좋겠어. 주의 종이 막 자랑할 만한 믿음의 사람. 데살로니가 1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 1장 4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많은 박해를 당하고 환난을 당하는데도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저서 믿음으로 사는 거야. 그러니까 가는 교회마다 누가 힘들다 그러면 가서 그런 거야. 야야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 좀 가봐라. 데살로니가 교인들 그들이 얼마나 어려워도 주의 믿음으로 사냐. 목사가 가는 데마다 자랑하는 거야. 바울이. 나도 부흥회 가면 항상 우리 교인들 자랑하거든. 그 와서 보았을 때 자랑할 만해야지. 이제 우리 이제 소그룹 목회를 지금 제가 대학원에 가서 학생들 이제 목회로 나가는데 가르치거든요. 얘들이 이제 5월 말쯤에 우리 이제 소그룹에 이제 탐방을 올 거예요. 들어가서 볼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잘하는 이 목장은 야 우리 목사 진짜 자랑하다 할 만하다. 그런데 이제 평가할 때 시험 볼 때 아이고 목사님 내가 가봤더니 우리보다 훨씬 못하던데요.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정말 어디 가도 신앙에 자랑할 만한 그런 사람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이번에도 부흥회 갔다 저기 수원제일교회 부흥회 갔는데 거기가 이제 제가 세 번째 간 교회예요. 세 번째 간 교회인데 12년 전에 내가 이제 세 번째 갔었거든요. 12년 전에 갔다가 이번에 갔는데 거기 딱 가니까 기억나는 게 누구냐면 그 원로 목사님이 그 김익두 목사 밑에서 부목사로 터던 사람이에요. 원로 목사님이. 그래서 김익두 목사에 대해서 책도 주고 얘기해 줬던 분인데 가보니까 하나님 나라 가셨더라고요. 근데 그 사모님은 아직도 계시는데 그 사모님이 금년에 101살이야. 101살. 그런데요, 같이 식사하는데 귀도 맞고요. 얼마나 말도가 기억력이 총총하신지 세상에 20대 같아. 얼마나 초롱초롱한지. 그렇게 참 건강회복도 받는 것도 좋은 것 같아. 깨끗하게 사시더라고요. 근데 그 목사님이 제가 기억나는 게 뭐냐면 그 교인들에게 그 돌아가신 목사님이 하모니카를 그렇게 많이 가르쳤어요. 하모니카를. 그래서 그 기억이 나더라고. 그래서 제가 아, 목사님 그 하모니카 합주단은 있어요? 그랬더니 아 있죠. 그 목사님 돌아가신 몇 년 됐어요? 3년 됐대. 3년 됐는데도 최정학 권사님 합주단이 있대요. 합주단이. 그래가지고 그런데 그거 허냐? 그랬더니 마지막 날에 예, 헌대. 이야 근데 할머니들이 말이야.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뒤에서 전부 다 하모니카를 부는 거야.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우리 교회로 오면 안 되겠냐고 그랬더니 못 오겠다고 다리 아파서 못 오겠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제가 거기 갔을 때 그 기억이 나거든요. 그 한 게. 그러니까 그 교회는 그 자랑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는 나이 드신 어른들도 다 하모니카 합주단이 있다. 근데 그 숫자가 약 40여 명 정도 돼. 40여 명. 너무너무 은혜스럽게 잘하는 거예요. 아, 대단해요. 대가리가 단단한 게 대단한 거지만. 근데 기억이 나듯이 그 교회 가서 이렇게 자랑을 해요. 근데 이분이 지금 뭐 92세인데 하모니카 봅니다. 이분이 82세인데 뭐 하모니카 봅니다. 막 이러면서 우리는 아유 목사님 나 숨쉬기도 힘들어 죽겠어. 하나님의 사역은 뒤로 물러나는 거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좀 기억이 되게 또 주의 종이 자랑할 만한 그런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시간상 할 말은 많지만은 14페이지 가야 되는데 7페이지까지 못 왔어요. 이걸로 그냥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억에 남는 것은 옥합을 깨뜨린 여인처럼 고넬료처럼 또 뭐 이렇게 순종하는 믿음도 보여줘야 되고 나만 장군처럼 이렇게 쭉 해야 되는데 그냥 이걸로 그냥 끝내겠어 하겠습니다. 한솔 자매가 오늘 여러분을 도와주신 걸로 믿고 감사하겠습니다. 모쪼록 우리는 내 믿음이 하나님께 기억이 되고 인정받는 그런 믿음이 되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 인사하세요. 믿음을 보여드립시다. 주님은 믿음을 보시고 응답하십니다. 낙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전진합시다. 따라합시다.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습니다. 대답이 점점 기어들어갑니다. 모쪼록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고 정복하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마지막 날에 믿음을 가진 자를 얼마나 보겠냐 그랬는데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을 의지해보세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모든 것 주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